근데 여긴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왜 이 또 와 잠깐. 오 여기 뭐 나올 것 같아. 지금 약간 귀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너무 으슥해. 어? 너무 으슥하단 말이야. 이 동네는 왜 부른 거죠? 어? 야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타공이잖아요. 아 여기 진짜로 철공소예요. 괜찮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나. 아, 진짜 하다하다 이제 이렇게 으슥한 곳에 진짜. 아, 이 집은 아우 샜네. 너 무서운데 근데. 살려주십시오. 이거 뭔데 전.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 살려주십시오.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무슨 소리 아니야?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데요? 살려주십시오. 아. 저 이거 아, 영어 뭐 범죄도시 아니에요? 진짜 뭐야 여기. 살려주십시오. 아 여기도 살려주십시오 여기네. 와 야. 아 근데 이건 좀 너무 무섭잖아요. 어? 살려주십시오. 아 하지마. 살려주셨으면 좋겠어. 뭐야 깜짝이야. 아 잠깐만 일단 좀 앉아볼게요. 이게 저희 보라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살려달라고요? 나 이렇게 대놓고 처음부터 살려달라고 한 거 처음 봤어요. 자, 어쨌든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것 같거든요? 안녕하십니까. 1년 6개월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광훈입니다. 형님이신 것 같은데? 아, 제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원래 요식업에 뜻이 있어갖고 29살에 그 전에 다니던 애니메이션 회사를 퇴사하고 제가 이제 음식을 배워야겠다 마음을 먹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하다는 집들을 가갖고 음식을 이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자카야를 차리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 불매운동이 터져갖고 제 또 아시는 분이 이제 거기 영등포에다 족발집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걸 차리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코로나가 길게 갈 줄 몰랐고 요즘 또 물레청자촌이라 그래갖고 이제 핫하니까 육사심이라는 이제 아이템을 들고 가게를 차리게 되었는데 뭐 맘만 있으면 찾아와 주겠지 그게 아니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엉망이죠 뭐. 야 매출이 있네. 매출이 보면은 월 340이네. 네? 월 340이야. 10월 달에 340, 11월 달에 377만 원, 그리고 12월 달에 403만 원. 하루에 10만 원 판 거거든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손님이 없던 날이잖아요. 아예 손님을 안 받으신 날이네요. 뭐 안 받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냥 손님이 안 왔던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무서워요. 지금은 한 달에 손님을 한 팀도 못 받는 날이 보름 정도가 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름 가까이 손님을 못 받았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진짜 그냥 폐업인데요? 6시간씩 아무도 안 찾아오는 가게를 창밖만 문 앞만 쳐다보고 6시간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이게 막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 오늘 쉽지 않겠네요. 일단 이것만 봐도 살려달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도와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살려달라는 거는 이건 조금 무서운 건데. 무서워요. 아... 손님을 못 받는 날이 늘어나고 매달 적자가 300에서 500 이상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대출금으로 가게를 차렸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이자, 술값, 세. 그래서 이 쌓이고 쌓인 적자에 대출금 이자, 세도 진짜 제가 일당을 뛰면서 아득바득 내고 있습니다. 한 장만 좀 받아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다른 데서 알바. 알바를 드시는구나. 메꾸시려고. 한 장 하세요. 억지로 이제 돈을 진짜 죽지 못해 살 정도로 진짜 쓸 돈이 10원도 없을 만큼 진짜 억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설거지 알바, 이사 알바. 아니 가게를 하셔야지 알바를 뛰시면 어떡해요. 한편으로는 좀 비참한 기분도 들고 제 본업이 아닌 건데 이렇게 좀. 지금 보면 일당을 뛰면서 결국 임대료 내시는 것 같고 미수금 처리 조금씩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미수금이라는 게 쌓이는 속도가 한번 누적이 커지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갑자기 몇 천만 원 돼 있죠. 네. 이제는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 편집을 제발 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저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희 가게를 살려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일단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이 살려면 조금 어렵거든요. 아, 여기였군요. 물레동. 물레동. 물레동 또 좀 잘 알죠. 네. 저희가 갈 곳이 여기네요. 네, 여기네요. 참... 아, 잠깐만, 근데... 아 지금 여기 천막 보여요? 네, 다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저 간판 있잖아요. 간판 다리가 다 부러져 있어요. 굳이 왜? 왜? 이렇게 신경도 안 쓸 거면서 여기다 전사를 시작했다. 나 이게 너무 지금 짜증나거든. 여기 식당이 혹시 정체성이 어떻게 되나? 여기 뭐 파는 데예요? 갈비 냉면이요. 돼지갈비? 네, 돼지갈비하고 냉면. 매출은 좀 어떠세요? 저번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나오고. 고정 지출은 어떻게 되죠? 보통 한 돈 천 정도? 돈 천이요? 잠깐, 매출이 800만 원인데 고정 지출이 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네, 넘어가죠. 계속 빌려쓰고 해가지고 빚이 좀 2억 좀 넘어요. 네? 매출액이 저는 다 이렇게 장부에 기록이 돼 있어서 빈칸이 없어요? 네, 빈칸은 없죠. 장사를 치는 날이 없었으니까요. 가게에서 주무시나 봐요. 여기서 저기 아까 이불이 맞았죠? 새벽밥 드시는 분이 계셔서 장사가 안 되니까 뭐라도 팔아보려고 해서 다 만들어요. 제가 쓰는 거. 그때 치워가면서 해요. 어차피 혼자 하니까 널어놓으면 나만 힘들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만졌잖아요. 깨끗해. 고깃집이 여기가 깨끗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나 이 후안 보고 깜짝 놀랐잖아. 나는 지금까지 이 후안 이게 이렇게 깨끗한 데를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저기 어떻게 닦으세요? 의자도 골라.
우와. 잠시만, 여기 공사 뭐 새로 하신 거예요? 저 농구장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 정도면요, 어느 정도냐면 바닥에 물을 뿌리고 물을 긁었다는 거거든요. 네. 물도 긁어요? 아니, 그 제가 앉아서 닦아요. 마포걸레 집 잘 안 해요. 이런 데는 다 앉아서.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잠깐만요. 이게 여기까지는 닦아요. 여기까지는 닦거든요. 지금 안에까지는. 근데 이거 닥트 안에 안에 보이시죠? 야 난 이거 닥트 자바라가 이렇게 깨끗한 거 처음 봤어요. 저 안쪽으로 깨끗한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고. 이거 안에 올라가셔서 닦아요? 네. 글쎄, 그게 인정받을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저는 원래 하던 거라서. 아, 근데 지금까지 봐서는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질 않아요. 이거 뭐야? 이건 장본가? 뭐야, 돈이에요? 일기장이에요. 여기에. 하게 일기를 다 쓰셔서 이게요. 와, 작년 8월 달에 쓰신 내용인데요. 지금 와, 이게 너무 와닿아서 징그럽게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손님이 없다. 겨우겨우 30만 원 넘겼다. 그런데다 내일 아침에 3명 미장이 먹는단다. 가게에서 자야 된다. 한심스러운 마음?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가끔은 내가 왜 태어났지라는 생각을 할 때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속상할 때는. 정성 들여서 소스부터 심지어는 다진 마늘까지 하나하나 다 하시고 청소 이렇게 하시는데 왜 장사가 안 되냐고. 저희가 네. 지금 냉면 다대기 만드시는 것도 영상에 찍어놨거든요. 냉면이요? 네, 보시면서. 냉면 다대기도 만든다고요? 네. 육수는 당연히 끓이시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와, 한번 보실까요? 네. 메밀인데? 마늘, 소금, 고추씨. 고추씨. 원래 고추씨도 안 들어가는데 조금 얼큰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 이거 다 직접 우리셔가지고. 배 이만한 거랑 사과 이만한 거면은 이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저렇게 아낌없이 넣는다고요? 이렇게 넣으면은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선 근데 냉면 가격이 만 원이에요. 이게 코스트가 나오시나?
근데 만 원이면 가격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재료에 비해서는 맞아요. 조금 저렴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이상하다. 아니 왜 손님이 없는 거지? 직접 반죽하신 거죠? 네. 제발 맛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럼요. 무조건 맛있지. 우선 때깔 좋은데요? 갈비맛을 한번 보시죠. 잘 구웠습니다, 제가. 진짜 잘 구긴 했네. 제가 눈치가 빨라요. 야,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물어보면 나만 더 손해니까. 이미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될 거니까. 잠시만.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잠깐 끊었다 가시죠. 네네. 저희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나 이걸로 장사했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음식은 밸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집은 밸런스가 다 무너져 있어요. 신 거는 너무 시고 매운 건 너무 맵고, 아니 안 매워야 될 게 맵고 막. 나는 이렇게 음식을 안 먹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도 음식 오늘 다 한 입씩 먹어보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갈비는 진짜 감칠맛이 없고 그냥 짜다고 해야 되나 할 때 그냥 뭔가 이상해.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음식이 일단은 너무 쉬어요. 양념 맛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육도 안 돼 있고 얇은데 질긴데 퍽퍽하고 촉촉함이 없어요. 달지도 않아. 지금 연옥이잖아요. 그러면은 냉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맛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물냉면은 칼칼해요. 일단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맛없어. 최악.
밖이 보였잖아요. 보였는데 얘기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내용을 하는지 다 보였어요. 그래서 참담했어요. 진짜 참담했어요. 오, 저 정도까지였나 라고. 좀 회의 좀 하고 왔습니다.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네, 뭐 이것저것 좀 하고 왔어요. 네. 그럼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도 되죠? 네. 왜냐면 이게 저 아니면은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말씀하세요. 40년 살면서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손수 모든 걸 다 사고 시장까지 가서 재료도 팍팍 넣고 음식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맛있을 거라고. 왜냐면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음식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와...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되고 가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게를 유지하실 수 있는 맛에 최저치를 못 맞추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사실 그대로 평가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자, 일단 사장님 제가 조금 이 소스들을 좀 한번 다시 먹어볼 수 있을까요? 소스만? 이건 양파 소스요. 물냉면 소스, 비빔냉면 소스. 물냉면 소스라는 게 물냉면 육수. 네, 예, 예, 네. 자꾸 윙크하시네요. 아, 오늘 윙크가 좀 많이 나오네. 아, 네, 이게 예, 수저 한번 받으시고요. 사장님도 한 번씩만 그래도 한번 떠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과 처음 보세요. 제가 간을 잘 못 봐요. 제가 간을 잘 못 봐요. 음식점 오신데 왜 간을 못 보세요? 제가 옛날에 코가 종양이 생겨가지고 부비동 수술을 해가지고 맛을 잘 못 봐요. 사장님 그럼 후맹이세요? 코 향 못 맡으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 그러면은 원래 후맹이 미맹이랑 같이 오거든요. 네. 간은 한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차가울 때, 뜨거울 때 보면 잘 못 보니까 차가울 때. 10년 넘었을 수 있어요. 신경이 그때는 죽지 않을 거라 했어요. 근데 갈수록 죽더라고요. 그때는 병원에 갈 거 뭘 거 생각도 못 하고 일만 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빚이 많아서 사람을 안 쓰고 일을 했어요. 애 아빠하고 둘이 죽기 살기로.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음식의 맛을 정확히는 느낀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혹시 간을 봐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가끔 이제 너무 내가 답답할 때는 애들 아빠한테 전화해서 와서 좀 봐달라고. 아버님께서? 네, 와서 좀 봐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메뉴가 기본적으로 있던 메뉴에 추가로 지금 하나씩 계속 생겼잖아요. 네. 저럴 때마다 지금 아버님이 와서 맛을 봐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 네. 봐줄 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긴 해. 근데 죄송한데 혹시 레시피 혹시 적어놓은 거 아까 노트북 막 있으시던데 그거 잠깐 볼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누님, 아, 진짜.
실은 지금 이 레시피는 네. 간을 못 보시고 향을 못 맡으시는 사장님한테 너무나 빈부멍이 많은 레시피예요. 지금 보면은요, 진간장 두 바가지, 고추씨 기름 콩나물 대접 세 개, 여기 조미료 두 숟가락 고봉. 이게 이러면은 사장님이 간을 못 보시는데 순간순간 조금의 계량 차이가 있으면 맛이 바뀌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오늘은 저희 솔직히 먹방하려고 왔거든요. 되게 편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싸, 오늘은 돼지갈비다 이러고 왔거든요. 노력입에서 너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음식맛만 개선하자. 이게 좀 진짜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다 괜찮아요. 음식맛을 개선할 때 정확한 레시피, 음식맛이 바뀌지 않게끔 네네. 그거를 이제 셰프님이랑 또 제가 엄청 유명한 갈비집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거기에 가면 냉면도 배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메뉴판에 메뉴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지금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한가하니까. 하지만 바빠졌을 때도 이 메뉴를 계속 하게 되면 음식의 퀄리티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뉴를 좀 많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뭐 돼지갈비면 돼지갈비, 냉면이면 냉면. 네. 딱 이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안 그러면 힘들어요. 덧붙여서 꼭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에 걸맞는 이름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긴 하겠어요. 네. GM만이라도. 네. 네. 맛은 금방 잡아요. 대신에 사장님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왜냐면 네. 냄새를 어쨌든 지금 못 맡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제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생각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셰프님은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해요. 자, 그거 아시죠? 네. 원래 못생겼다라고 얘기 못할 때 갈게요, 사장님,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했던 것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 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려고. 인원으로는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 연매출로는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하고 있어요. 첫 한마디를 먹자마자 아 그래요. 아 여기 좀 뭔가 다르다. 양념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이거 아프네요, 진짜로.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가장 육즙이 많은 고기 같아요. 사모님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염도계예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요 위에 이제 큰 숫자가 이제 염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요리하실 때 쓰실 수 있으니까 진짜 유용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생활비를 또 배우러 오셨으니까 또 그거 하면은 또 아마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여드리면 돼지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1번, 2번, 3번, 4번. 네. 이거는 보통 양념갈비 하거나 찜용갈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삼겹살에 이제 뼈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뼈삼겹이라고 하는데 이제 삼겹살이 갈비뼈에 붙어 있는 살을 갈비뼈 빼내고서 삼겹살만 쓰는 거죠. 네, 맞아요. 요즘에 이제 생갈비라고 하는 집들은 보통 이 뼈삼겹 형태로 많이 쓰고. 저도 이거 5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더 없었어요. 요즘에는 좀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코 뜨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고. 그럼 여기서 뼈하고 뼈 사이를 잘라. 이것도 똑같이 뼈 쪽에 내주시고. 이건 더 쉬워요, 왕쌤. 모양이 딱 잡혀있지. 네, 갈비가 사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죠. 이렇게 막 포도 떠야 되고 칼집도 넣고. 근데 이제 칼집 넣는 이유는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함이다. 이거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이거를 오우 잘하시. 그래도 나름 준수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음에 칼 들어갈 때 여기서 보면 이게 이렇게 진짜 반듯하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 면이 이제 얇게 된. 양념갈비 소스를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어머니 때부터 오랫동안 썼던 레시피고 사실 들어가는 뭐 간장, 설탕, 물, 뭐 양파나 뭐 채소 이런 건 비율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이건 계피, 감초, 청국. 이건 청국, 계피, 감초. 엄청나게 끓여가지고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맛이 우러날 정도로 해서 사과 껍질을 굳이 벗기실 필요 없어요. 영양소나 이런 거는 껍질에 많고 그리고 뭐 믹서기에 잘 갈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제 시판 나오는 괜찮은 제품을 고르고 이대로 써도 무방해요. 아마 이렇게 있는 상태로 쓰는 식당들도 많아요. 우리가 제품을 쓴다고 해서 뭐 나쁘고 뭐 반칙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염도계를 한번 저희가 써서 한번 보자고. 지금 0.87 정도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먹는 그 이제 권장 퍼센트가 한 0.8% 정도? 딱 먹었을 때 아 좀 간이 있고 맛있게 느껴진다는 0.8 정도에서 한 9 정도 돼요. 그러면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렸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거 배워도 직접 하지 않으시면 또 본인 게 안 되니까 이거는 돌아가서 연습하시라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가르쳐 주신 거 너무 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면 대표님 제가 꼭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뭐 사주실 건데? 대표님 원하시는 건 뭐든지. 그래요. 꼭 감사합니다. 성공하시고 잘 되실 거예요. 네. 아시죠? 네. 배운 데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대박 나시고 가십시오.
고맙기도 하지만 그 사람 그분들한테 제가 실망을 드릴 순 없잖아요. 열심히 화이팅 해야죠. 화이팅.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맛없어. 가게를 유지하실 수 있는 맛에 최저치를 못 맞추신 것 같아. 이 집은 밸런스가 다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 먹어봤어. 이 동네 또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아, 저희가 이 역대급 외친 집도 참 드물었잖아요. 여기는 좀 네. 급이 다른 네. 그렇게 좀 기억에 남는 곳. 왜냐면 진짜 위생청결 그냥 역대급 1위. 맞아요. 그리고 사장님 마인드 뭐 열심히 하시는 것도 노력도 1위. 메모도 꼼꼼히 하시고. 중요한 건 맛은 좀 다른 의미로 좀 역대급 1위. 진짜 맛없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맛없는 것은 처음이야 라고 얘기한 것도 진짜 네.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와. 오우, 이제는 간판이 바뀌었네요? 네? 자, 일단은 딱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맛집 느낌이 좀 냄새가 나거든요? 디자인을 너무 잘했는데? 어? 누가 했지? 잠시만, 아, 원래 돼 있던 디자인이에요. 거기다 진짜로? 면허만 바뀐 거예요. 자, 이거 뒤에만 바꾼 거였어? 네, 이거 제 사진 아니고요. 네, 이거 제 사진 아니고 진짜로 딱 뒤에 갈비만 바뀐 거예요. 들어가 봅시다. 갈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차갑습니다, 손이. 오, 잠깐만. 오, 저거 안에까지도 간판이 싹 다 바뀌었네요. 메뉴판이 네. 지금. 와, 생갈비가 들어왔네요? 네, 들어왔어요. 오, 아, 그리고 생갈비 앞에 한돈 1등급 숙성이라고 별명도 붙여주고, 양념갈비 앞에 약선 수제. 이야. 생갈비부터 맛을 한번 보실까요? 먹어봅시다. 네, 먹어봅시다. 양념갈비는 나중에 일단 좀만 네, 생각해 봅시다. 네, 네. 어머니에게 생갈비 두 개랑 냉면 좀 주세요. 2인분 드릴까요? 2인분 네. 2인분이요? 아, 그냥 잠깐만 먹어보는 거죠. 여기서 자꾸 식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 맛을 봐야지 자꾸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네, 아. 양념장 색깔이 완전 바뀌었는데요? 아, 일단은 진짜 많이 먹어본 맛이에요. 아, 이게 비빔냉면 맛집이네. 근데 진짜 그게 예전보다 확실히 일단 덜 시잖아요. 간이 그리고 딱 맞았어요. 와.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요. 오, 뭐야? 오. 사장님, 그리고 지금 이 화구도 좀 넓어지셨죠? 네, 바뀌었어요. 다 바꾸신 거네. 어머. 실은 생갈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름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이 불판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잘 바꾸셨어요. 이야, 이거는 오, 사장님 포 뜨시는 걸 제대로 배웠네. 그럼 일단 갈비 한번 자, 먹어봐야죠. 갈비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제가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요. 아, 오늘 거의 식사할 준비를 항상 하시거든요. 자, 제가 그럼 고기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네. 고기 이 ASMR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 구워지는 소리. 아. 와. 와, 진짜. 그냥 소금 찍어 먹으면 끝나는 거죠. 고기 상태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숯에서 오는 힘 느껴지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연기가 잘 못 올라오고 이 색깔로 잘 안 익거든요. 근데 와 정말 따라라라라. 자, 사람과 정성을 담아 제가 정말 아름답게 구웠거든요. 먹어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나무도 안 찍고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게 되게 부드러우면서 안에서 육즙이 톡톡 터지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고기가 진짜 좋아야 돼요. 이 맛을 내려면. 우와. 둘째 장아찌랑 파채를 올린 조합. 저희 동네로는 오시지 마세요. 살찔 것 같으니까. 고기가 탱글탱글한데 육즙이 딱딱 빠지면 제 지금 입안에 정찬성 선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젠 돈 아깝지 않겠다. 와, 이제 돈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화력이 좀 아깝거든요. 어떻게 양념갈비 바로 구워볼까요? 근데 왜냐면 네. 솔직히 제가 지금 일부러 양념갈비를 안 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저희가 먹어보고 이게 맛없는데도 방송이라서 막 맛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실 분들을 제가 모셨어요. 이분들은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음식을 평가하시는 분들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뽑았어요. 이게 별이 다섯 개가 만점이잖아요. 네. 근데 네 개 이하로 나오면 이제 양념갈비를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갈비로만 장사하시는 거예요? 네, 안 되면 생갈비로만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저희가 지금 양념갈비는 먹어보진 않았어요. 저희 판단으로만 뭐 팔아라 말아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식단 분들을 모집했던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뷰 판정단 약간 이런 분들인가 보네요. 걱정 반, 내가 견뎌야 된 반. 어떤 평가가 나오든 내가 견뎌야 된다. 내가 이겨내야 여기서 살 수 있지. 내가 여기서 지면 나 문 닫아야 돼.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네. 네. 냉정하신 분들이거든요. 오늘 양념갈비를 좀 평가해 주러 오신 분들인데 저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투표소가 있거든요. 네, 여기 투표소가 있어요.
파이팅.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혼나는 것도 내 노력이 부족한 거고 칭찬받는 것도 내 노력이 열심히 한 거고 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건 없어. 진짜 맛있어요. 정체가 뭐야 이게? 그 포천이 이동 갈비도 유명하잖아. 맞아. 거기에서조차도 이렇게 갈비를 직접 축제로 정해가지고 만들지 않는 곳이 많아요. 정성을 많이 쏟으신 것 같은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아, 좀 주시겠어요? 예. 네. 이게 시식단 이제 평가지인데. 어 잠깐만. 아, 네 이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씨. 안 보게요. 한번 저희 시식단 평가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별점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문인데. 자 일단 맛 평가는. 단맛, 짠맛, 뜨거운 정도에 따른 쫄깃함이 잘 어우러졌다. 밑반찬과 조화를 이루는데 파절이가 매우 궁합이 잘 맞았다. 하지만 약재의 첨가는 솔직히 못 느꼈다. 아, 약재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으시구나. 별을 4개 주셨어요. 네. 4개 주셨고 이게 몇 분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별 4개가 타격이 크거든요. 타격이 커요. 오, 그다음에는 따라다다따라 별이 5개. 그러니까 심플하게 쓰셨어요. 네. 간이 적절하니 좋았음. 야, 이거 진짜 그냥 대놓고 맛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다음 분은요? 그 다음 분은 별이. 오, 잠시만요. 오, 이분은. 오, 이분은 별점이 좀. 애매한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런 분이 나오면 점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네. 왜냐면. 네. 별이 5개가 최고인데 6개를 그리신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별빛이 내린다. 제 고향이 경기도 포천 이동입니다. 사실 평가서에도 썼지만 포천 이동 갈비보다 더 맛나게 오늘 그 평가 시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우자하고 둘째 자녀까지 포함해서 저희 4명 가족이 한 달 이내에 방문 드릴 건데요. 사장님이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다음 분은 별이 5개. 또 5개네요. 부드럽고 담백하니 맛있었어. 부드럽다는 표현이 진짜 많았구나. 숙성 잘 된 거고요. 그 다음 분도 별이 5개네요. 우와. 달달하니 맛있네요. 또 5개.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해서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약재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이 먹을 때마다 건강한 느낌까지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고 맛있더라고. 예, 연하고 화조리도 맛있고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총 11분의 시식 단계 평가지를 받았거든요. 총 별의 개수를 합치자면은 총점은 55개, 55점의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54개. 54개. 6개 나왔잖아요. 예? 아. 55개 정확히 나왔어요. 잠깐 맞네 그러면. 아, 나 우리 사장님 생각보다 되게 카게 드신 면이 있으시네요. 에?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의 이거 열정과 노력을 좀 알아준 것 같다.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별점 55점 중에 55점으로 만점 받으셨습니다. 아, 진짜 어, 그 진짜 계속 못 웃겼어요. 여섯 개가 살렸다. 진짜 센스 있다. 좋죠. 아,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공보다 더 점수가 후하게 나와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점 55점 만점으로 네, 노력해주신 저희 양념갈비 사장님께 현판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민갑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와.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장사에만 매달려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봐야죠. 이제 새 출발을 한다는 느낌으로 모든 메뉴가 바뀌다시피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볼 거예요. 어? 일단 한 명 있어요. 뭐죠? 사장님이셨네요. 잠깐, 이 제조일로부터 뭐 1년 이런 거 아니야? 난 이 주방에서 먹고 싶지가 않아. 사장님 지금 게으른 거야. 그러고 왜 살려달라 그래? 그래갖고 알려달라고 제가 지금 부탁을 이렇게 드리는 거야. 태도가 그렇대요. 채널 A